그런 분들이 이제 믿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 정말 믿을 만한 주식 전문가분들도 요즘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이야기 잘 귀 기울여 보시다 보면은 좋은 종목 발굴하는 건 정말 쉬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인내심이죠. 찰리 멍거 이야기 중에서 제가 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투자란 몇 곳의 훌륭한 기업을 찾아낸 다음 그저 엉덩이를 붙이고 눌러 앉아 있는 것이다. 애매한 거 그냥 공부하려고 하면은 그냥 공부 안 하시는 편이 나은 것 같아요. 그 무의식을 바꿔야 투자가 바뀐다. 이거 어떤 무의식을 바꿔줘야 되는 건가요? 실수하는 거를 실패하는 거나 투자나 인간관계나 다 뭔가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의 인간관계 스토리를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맨날 그 패턴이 비슷해.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에서 나를 괴롭히는 한 사람이 있고 그 한 사람은 계속 갈등을 하다가 그 퇴사를 나옴. 그리고 또 어떤 다른 회사를 나면 또 나를 질투하는 한 명의 그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계속 이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돼. 회사를 갈 때마다. 그럼 이건 누구의 문제일까요? 본인의 문제죠. 이게 근데 제3자가 봤을 때는 너무 딱 알잖아요. 그쵸? 근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는 그렇게 매번 회사를 갈 때마다 나를 질투하고 나를 시기하는 그 한 명의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까? 본인한테는 그게 가장 큰 고민인 거예요. 투자를 할 때도 되게 비슷한 거. 투자할 때도 왜 내가 사면은 항상 그렇게 뭔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져서 내 주가가 그렇게 크게 떨어질까? 뭔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제 20% 정도 상승하면 주식을 파는데 왜 꼭 내가 그렇게 파는 주식들은 다 그렇게 막 두 배, 세 배가 올라가는 걸까? 뭔가 투자를 하면서 반복적인 일들, 인간관계에서 반복적인 일들은 자기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 중에서 프로이트의 제자가 카를 구스타프 융 되게 유명하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 사람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운명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명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뭔가에 탓을 하지 않으려면 일단 내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그걸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왜냐면 우리나라 이 한국이란 나라에 타고난 계급 같은 거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뭔가 뭐 이상한 사다리 계급 사다리 뭐 이런 걸 만들고 또 부모 뭐 흙수저니 은수저니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누군가를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냥 계속 그 무의식의 노예로서 끌려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 무의식적으로 내가 뭔가 반복되는 실패가 있다면 그걸 좀 잠시 모든 것들을 멈춰버리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생각의 방향의 물꼬를 좀 틀어줘야 될까? 물꼬가 이쪽으로 지금 나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을까를 모든 걸 좀 일시정지한 다음에 이거를 좀 생각을 해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행동의 우선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다 멈추고 주말에 뭐 한 3, 4시간 정도 시간을 내든지 해서 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다. 그런 게 듭니다. 작가님은 어떻게 보면 교과서 같은 정석 같은 투자인 것 같아요. 이게 1등주, 대형주 투자해서 아 소형주도 요즘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아,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형주를 하게 된 계기도 또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소형주를 저는 하는 이유가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뭐 유동성도 좀 적고 또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이게 또 10배, 20배 올라가기도 쉽고 이러니까 하는 건데 사실 그 전까지 하시기 전까지는 뭐 테슬라나 애플 같은 정말 크고 누가 봐도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장기간 가져가자라는 그 의식과 무의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좋은 스승님들을 만날 기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막 종목 발굴을 엄청 잘하거나 제가 투자의 지식이 엄청 뛰어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나마 잘하는 거는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게 뭔가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저한테는 그 능력이 그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이 이야기는 내가 들어도 괜찮겠구나. 아, 이 종목은 내가 소화해봐도 괜찮겠구나. 그런 종목이 정말 뭐 정말 가끔씩 한 개 정도 나옵니다. 자주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종목이 많지도 않은 거고요. 그러면은 그런 종목에 이제 투자를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수백 가지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걸 내가 걸러서 들을 수 있는 그 능력 그거를 저는 키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이제 진짜 많은 책들을 보면서 또 많은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결과로 저도 아 좋은 종목을 최근에 발견을 했고 그 스승님 덕분에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거는 좀 가져가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한 종목을 또 늘리게 된 거죠. 아 그럼 이제 어떠세요? 대형주에만 투자하다가 소형주 투자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제가 투자를 하는 게 시가총액이 한 2조 원 정도 되는 건데 움직임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이게 등락이? 등락, 아직까지는 등락도 아니고 위로의 움직임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기업을 제가 봤을 때, 시가총액이 한 2조 원 정도로 코스닥이 그냥 작은 기업이지만, 종목은 말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워낙 작은 기업은 느끼하면은. 그래서, 유통주식 수가 많지 않은데, 그 많지 않은 유통주식의 대부분을, 일단 외국의 투자사에서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투자자 몇 명의 사람들이 많이 이걸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주식이 하락을 크게 하려면 그 사람들이 좀 많이 이렇게 팍팍 팔아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주식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서 이걸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의 주주들의 퀄리티가 저는 아직은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앞으로 이 주식이 더 이제 이렇게 막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막 이제 이상한 잡상인 분들이 막 들어오시게 되면은 더 뜨거워지고 더 등락이 이제 심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어가지고 좀 착실히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고 저는 이제 이거를 이 기업을 3년 정도를 보고서 항상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냥 진득하게 가지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자산에서 그렇게 또 많이 큰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주식 투자를 잘한다는 것의 의미를 좀 더 여쭙고 싶은데 우리가 뭐 애널리스트도 많이 만나시고 실전 투자자도 많이 만나시고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뭐 진짜 기가 막히게 막 차트를 해석하고 막 기업을 잘 알고 있고 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해서 투자 수익률은 꼭 비례하진 않고 또 투자 수익률이 투자는 굉장히 잘하는데 뭐 산업에 대한 이해나 이런 걸 또 없으신 분도 있잖아요. 어떤 게 투자를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후자가 조금 낫지 않을까? 결과가 좋은 게? 결과가 좋은 거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박선용 회사님하고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뭔가 주주 상담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박선용 회사님이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되게 좀 센 말인데 내가 10년간 그냥 쳐놀았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펀드매니저로 계실 때 10개의 종목 같은 거를 이렇게 딱 선별을 해가지고 8개 정도의 종목을 투자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한 2배, 3배 정도 먹고 팔아버리신 거예요. 이제 그때가 적절한 타이밍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팔았고 자기가 팔자마자 주가가 좀 이렇게 눌림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팔았다, 하락하기 전에 잘 팔았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먼 훗날 지켜보니까 저 멀리 또 주가가 한 20도 올라있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10년 동안 쳐놀았으면 내가 여기 안 있을 텐데 또 박선용 회사님 말씀 되게 뭐지? 걸쭉하게 재밌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박순영 이사님 같이 그렇게 건전한 종목 발굴해 주시는 분들 우리 꽤 많이 있잖아요. 정말 좀 나쁘신 분들도 있죠. 막 주식 자기가 먼저 사놓고서 세력이 들어오면 빨리 팔고 막 도망가 버리고 이런 진짜 무책임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믿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 정말 믿을 만한 주식 전문가 분들도 요즘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이야기 잘 귀 기울여 보시다 보면 좋은 종목 발굴하는 건 정말 쉬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인내심이죠. 찰리 멍거 이야기 중에서 제가 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투자란 몇 곳의 훌륭한 기업을 찾아낸 다음 그저 엉덩이를 붙이고 눌러 앉아 있는 것이다. 애매한 거 그냥 공부하려고 하면은 그냥 공부 안 하시는 편이 나은 것 같고 이 말 하나 기억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사례를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한 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승부차기를 할 때 이 키커들이 뭐 중앙으로 찰 수도 있고 왼쪽 오른쪽으로 찰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골키퍼들은 그 상황을 잘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막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키커들이 공을 찰 때 오른쪽 왼쪽 중앙으로 공을 찰 확률은 각각 3분의 1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골키퍼가 골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은 좀 달라요.
달라요. 중앙에 있을 때 볼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이 한 60% 정도가 되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몸을 날렸을 때 이 네. 볼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해서 그럼 골키퍼들은 혹시 그걸 몰라서 이렇게 네. 막 몸을 날리는 건가? 그 생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인터뷰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 거 잘 모르시냐고. 가운데 있는 게 가장 막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골키퍼들이 대부분 그걸 알고 있대. 네.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몸을 날리지? 그런데 그 날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골을 먹어버리면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억울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뭔가 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래도 좀 팬들한테 원망을 사지 않지 않을 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주식 투자도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대다수의 순간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었던 그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저도 그 오랜 기간 동안 또 주식 투자하면서 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주식 투자를 잘한다는 거는 좋은 주식을 사서 엉덩이를 눌러붙이고 앉아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박순혁 기사님 말씀이 되게 의미가 있죠. 그 네. 10년간 내가 그냥 쳐놀았어야 되는데 네. 이 말씀 네. 이 걸쭉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장기 투자를 하실 때 핵심적인 거는요 내가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들어갈 타이밍을 노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좋은 주식들은요 내가 고점에서 팔았는데 그리고 나서 더 막 치솟아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에코프로가 지금 전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네. 근데 분명히 전고점 정도가 되면은 엄청난 물량이 쏟아질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전고점을 뚫고 갔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추매를 해야 되는 거래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오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30년 정도의 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보니까 정말 좋은 주식이 전고점을 돌파했을 땐 그때부터는 추매를 해야 될 정도로 주가가 다시 한번 또 더 큰 모멘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괜히 왔다 갔다 하면은 내가 이 10만 원에 팔았던 주식을 울며 겨자 먹기로 20만 원에 사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팔았던 주식을 다시 높아진 가격에 올라타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코프로 한 15만 원에 팔았던 사람들이 지금 울고 있는 거죠. 꼭 언제 그 올라타요? 막 10% 20%씩 쭉쭉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그 다시 살 타이밍을 그렇게 엿보지 말고 정말 좋은 주식이다라고 하면은 중단했다 접근하지 마시고 좀 오랜 기간을 들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게 데이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거 미국에서도 뭐 사실 금융위기 직전 주식 팔았다가 금융위기 때 다시 샀다가 그랬으면 좋겠지만 네. 금융위기 직전에 일단 어떻게 팔며 금융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다시 사요 막 그때 미국 망한다 네. 이러고 러시아가 이제 미국을 누르고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될 것이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식을 살 수 있겠냐고요. 네. 하지만 그런 시점에 2009년에 V자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럼 V자 반등이 나오면은 내가 하락했던 그 주식이 갑자기 20% 30% 상승할 수 있는 그때를 놓쳐버리면은 진짜 다시 들어갈 재진입 타임 정말 찾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